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의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프리더톤의 이펙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제품은 실키그루브 SG1C입니다. 실키그루브는 연주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실키컴프를 기반으로 제작된 제품으로 기능과 편의성을 높인 제품입니다. 실키그루브는 이펙트 시그널과 드라이 시그널을 섞었을 때 별개의 소리가 울리는 것처럼 들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 개의 시그널의 위상을 고려해 정교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적인 이펙트의 믹스 회로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드라이 시그널과 이펙터 시그널이 마치 녹아드는 듯 섞이는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실키그루브는 컴프레서의 조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컴프레션 회로 동작을 최적화하였으며 각각의 노브 조작 시 매우 부드럽게 변하기 때문에 연주자가 원하는 설정을 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하네요. 역시나 홀리스틱 톤 솔루션 회로를 탑재하고 있어 기타나 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사운드 특성을 극한으로 끌어내면서도 사운드의 음질 열화를 방지하여 이상적인 사운드와 저노이즈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외관 깔끔하고요. 컴프에 흰색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죠? 이 흰색이 많이 쓰이는 것 같고 전통적인 프리더톤의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서스테인, 서스테인을 조절합니다.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컴프레스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어택, 컴프레스의 어택 값을 조절합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이 프리더톤 이펙터의 매력이라면 그냥 밟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다 12인 상태에서 네. 걱정 없이 밟아볼게요. 프리더톤이 걱정이 없죠. 세계적인 브랜드이긴 하지만 확실히 이 자국민들이 좋아하는 사운드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좀 그런 느낌도 있어요. 확실히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편견일지는 모르겠는데 맞아요. 지난 시간에도 은총 씨가 뭐 티스퀘어라든지 카시오페아라든지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냄새가 싹 납니다. 참 이게 특이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노브를 조작을 해볼 텐데 어떻게 갈 거냐면 우리가 조금 이제 은총 씨께서 이 어택이랑 서스틴을 한번 조절을 해주시고요.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고 믹스 노브를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돌려가면서 변화를 한번 들어보는 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저는 좀 조금 줘볼게요. 네.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스타일의 컴프들도 있고 나 컴프야 하고 존재감을 과시하는 컴프들도 있잖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양쪽의 컴프, 그러니까 나는 컴프는 컴프다워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페달형 컴프다워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연주자도 나는 컴프지만 좀 자연스러우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연주자도 다 좋아할 만한 그죠. 그 정말 그 중심선을 잘 갖고 있다라고 맞습니다.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참 특이하네요. 네. 이 상태에서 제가 은총 씨가 연주를 해주시면 믹스 노브를 한번 계속해서 네? 올려볼 거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믹스 노브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는지를 네.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가볼게요. 네. 같은 연주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내리고 싶어요. 뭐 이누 씨가 좋아하는 사운드, 혹은 뭐 세션들이 좋아할 만한 사운드 이런 표현도 좋지만 무대에서 스튜디오 사운드를 연출하고 싶어하는 연주자들한테는 이 프리더톤의 앞서서 만나봤던 크런치 차임이라든지 실키 그루브 참 적당할 것 같다. 이 우리가 뭐 물론 특정 장르긴 하지만 앨범에서 듣던 그런 사운드들, 믹스된 사운드들이 바로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 재밌어요. 이게 저는 그 늘 말씀드리지만 그 지금의 그 시대에 그 컴프레서는 저는 어쨌든 칼리 76이 기준 네네. 그렇죠. 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기준인 거죠. 근데 이 프리더톤은 아예 다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뭐 프리더톤이 더 좋다 안 좋다, 뭐 칼리 76이 더 좋다 안 좋다는 상관없이 우리가 그때 들었던 그 사운드는 프리더톤에서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약간 좀 레트로하다고도 볼 수 있긴 하겠지만, 근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요즘에 나오는 되게 핫하다는 밴드 음악들도 보면은 결국 이제 예전의 음악들을 또 재해석하는 음악들이 많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아직은 그 우리가 즐겨 들었던 8,90년대 때 그런 약간 헤비메틀과 어떤 그런 팝락의 그 전성기에 놓여있던, 예를 들면 가장 심플한 설명을 드리면 본조비 같은 음악이 한국에는 한 번도 그런 유행이 온 적은 없잖아요. 뭐 있었잖아요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예를 들면 그런 음악으로 빅뱅 같은 뮤지션이 나오고 뭐 요즘으로 지금 BTS 같은 뮤지션이 나오진 않았고 그런 장르를 하시는 분들은 계셨지만 대세가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이제 현 PD님과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때 그런 음악들의 사운드를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이런 기타 톤을 굉장히 잘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막 그 형들이 쫄쫄이 바지를 입고 샤벨 기타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혹은 이제 레스폴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매시면서 막 이런 클린톤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드라이브 페달도 왜 하필 그렇게 그 당시 땐 다 그렇게 코러스를 같이 밟아서 드라이브 백킹을 하셨는지 그때 그 사운드들 근데 그게 결국에는 지금 가요에서도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 톤들인데 그 저번 시간에 했던 거와 이거는 그냥 같이 구매하면 맞아요. 되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도 강하게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뤘던 이 크런치 차임이랑 이 친구를 같이 구입을 하면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시티팝 장르. 아, 그렇죠. 시티팝 장르는 그냥 끝났다. 이거 완전히 끝났다. 제가 시티팝을 까먹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해요. 그때는 80년대 당시에 그런 팝 스타일 락 음악에 나왔던 클린 사운드라든지 그죠. 예, 일본에서 유행했던 시티팝이라는 이런 그죠. 요즘 시티팝 다시 유행하고 맞아요. 있죠. 그래서 그러네요. 저는 듣는 내내 그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굉장히 향수에 젖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최신식 사운드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시간입니다. 은청 씨 먼저 실키 그루브에 대해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메리칸 사운드가 저쪽에 있는 칼리라든가 뭐 이런 페달이라면 우리 시티팝은 프리더톤이다. 시티팝은 프리더톤이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대에서 스튜디오 사운드를 연출해 보세요. 이 저는 듣는 내내 그 생각이 가장 강하게 들었고요. 실제로 믹스가 된 듯한 굉장히 잘 만져진 사운드가 고스란히 연출이 되기 때문에 남녀노소 초보자건 중급자건 고급자건 뭐 상관없이 만족스러운 사운드를 제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수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하나 둘 셋. 8.0 9.5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역시 프리더톤 한 방이 있고요. 매력이 있는 브랜드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